Maybe I was confused, or did you feel it too? In that room, it suddenly just felt like it was me and you. Cause I forgot about your friend. 가을이 다 가기 전 부여에 꼭 한번 들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부여의 대표 문화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림사지에서 한 달간 야외 미디어 아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여는 워낙 레트로한 분위기의 핫플이 많아서 은근 인기 있는 여행지이긴 합니다. 역사 유적지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부여는 따분한 곳이 아니라 백제 문화를 한국적인 미디어 아트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이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쇼는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부여 정림사지를 배경으로 하는 미디어 아트 사비, 빛의 화원은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림사지는 백제 성황이 사비로 도읍을 옮기면서 건축한 백제의 대표적인 사찰인데요. 단아하고 세련된 백제의 멋을 자랑하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옛 절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 쪽 입구에서 석탑이 있는 곳까지는 정림사지 오솔길을 걸으며 이동하게 되는데 배우 조진홍님의 몰입감 넘치는 나레이션과 함께 사비 백제의 역사를 눈과 귀로 감상하게 됩니다.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강국 백제. 거기엔 백성을 존중하는 왕실의 배려와 그런 왕실에 대한 백성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나라, 백제였습니다. 낮에 보면 이렇게 조용하고 고즈넉한 정림사지가 해가 지고 나면 이렇게 반전 매력을 가질 수 있나 싶을 만큼 파격적으로 힙하죠. 우리나라에서 석탑을 이렇게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정림사지 석탑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공연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6차례, 금요일과 토요일은 하루 5차례씩 진행돼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미디어 아트와 더불어 국악과 무용 퍼포먼스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7시 30분에는 배우 조진홍님의 나레이션과 함께 관람객들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주변을 돌며 소원을 비는 우요삼잡 체험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인생 꽃피어나게 키워줍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사비 빛에 올린 미디어 아트 공연을 잠시 감상해보시겠습니다. 사비 빛의 화원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은 정림사지 터 바로 옆에 있는 정림사지 박물관에서도 특별 야간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8시 30분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비 빛의 화원을 보러 오셨다면 정림사지 박물관도 꼭 함께 관람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실감형 ICT 기술을 활용한 전시 콘텐츠로 올해 6월에 재개관해 재미있는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마치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듯 몰입도 있는 인피니티 룸. 그리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든 학습 콘텐츠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림사지를 모형으로 복원해 프로젝션 매핑으로 사계절을 표현한 전시는 또 하나의 멋진 미디어 아트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여 정림사지 미디어 아트 사비 빛의 화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QR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선선한 가을밤, 나들이하기 좋은 이번 미디어 아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림사지를 배경으로 백제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11월 13일까지 매일 밤 10시까지 진행되고 입장 마감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공연이 있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고 나머지 요일은 자유롭게 방문해 관람하실 수 있어요. 평소엔 볼 수 없었던 부여 정림사지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특별한 전시회를 찾는 기분으로 방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경림사지에 가기 전 들려볼 만한 부여의 여행 스팟이 궁금하시다면 아일랜드 트래블러의 이전 영상 부여 레트로 여행 하루 코스를 참고해주시고 사비 빛의 화원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와 예약은 고정 댓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